아침에 6시에 올라왔는데요. 더워요. 더워서 일찍 출발했는데 그래도 더워요. 꾀꼬리 나온다. 처음 만난 꾀꼬리. 맞죠? 꾀꼬리. 귀여워. 이제 올라오네, 꾀꼬리. 오늘 꾀꼬리 버섯도 만나네요. 줄, 꾀꼬리 버섯. 이게 지금 줄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꾀꼬리 버섯이? 꾀꼬리는 언제 봐도 예뻐요, 색깔이. 얘 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줄, 꾀꼬리 버섯. 예쁘다. 너무 재밌어요. 오래간만에 올라와서. 산행을 고사리 꺾고 나서 진짜 오래간만에 하는 거거든요. 꾀꼬리 버섯. 꾀꼬버려서. 예쁘네요. 예쁘라. 얘 꾀꼬리 봐요. 컸는데요. 얘는 컸어요. 꾀꼬리가. 얘는 능선에 올라오니까 좀 컸네요. 얘는. 예뻐. 능선에는 애들이 컸어요. 예쁘죠? 엄마, 여기 왜 이래? 줄 꾀꼬리 한번 보실까요? 줄 꾀꼬리. 어머. 예쁘죠? 줄 꾀꼬리. 이게 어디서부터 올라가는지 모르겠네. 어디서부터 다, 뭐야. 얘네들 다, 이거 다 뭐야. 근데 얘네들 이게 다 뭔가요? 이게 다 뭔가요? 이게 다 뭐예요? 예쁜데, 예뻐. 이게 어디까지인가요, 어디까지? 어디까지? 여기서, 저 우회까지. 이쪽으로 다. 이쪽으로 다 꾀꼬리인데? 이쪽으로 다 꾀꼬리인데, 절로로? 줄 꾀꼬리. 여기서, 일로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예 일로로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어, 저 위까지 어떻게 할 거야 다. 한번 먹겠어요. 예쁜데. 네, 잠시만요. 옜다고. 우리 제부하고 지금 같이 올라왔거든요. 아침에 휴가철이라고 해서 같이 올라왔거든요. 가방을 안 가지고 혹시 그냥 구경 삼아 온다고 가방을 안 갖고 올라왔어요. 근데 이렇게 있네요. 다치니까 조금 찍어 먹을 만큼 따서 갈게요. 아, 얘네 색깔 진하죠? 얘네도 이렇게 좀 연한 게 있고, 진한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까꿍, 까꿍. 이쪽에 다시 오라고 불러갖고, 가봐야 되겠어요. 아, 너 가자, 집에. 여보, 조금만 돼. 가자, 집에. 집에 집에 가는 중에 얘네들이 밥 뜯고 가려는데 나도 가져가 주세요. 나도 가져가 주세요. 다음에 또 보자. 요 밑에 또 있어요. 올해 깨꼬리밭에서 첫 수확이에요. 깨꼬리밭에서 첫 수확. 첫 수확 치고 많이 땄죠? 첫 수확 치고 많이 땄어요.